제가 3P 바인더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관리 필요성, 정말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 관리가 되면 내 삶이 좋아질 거야 해서 네. 이렇게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지금 제가 3년째 쓰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바인더에는 자신의 어떤 사명, 그리고 자신의 평생 계획, 그리고 어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P 바인더 공저자 석윤희입니다. 저는 현재 부모 교육, 청소년 교육 강사 활동하고 있고요. 3P 바인더를 만난 이후에는 3P 마스터 코치, 그리고 한국 코치협회 택피시 인증 코치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3P 바인더를 이제 말로만 들어보고 책이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네. 작가님께서 처음 이제 3P 바인더를 만나게 된 계기?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된 거예요? 네, 그때 저희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막 시작됐던 네. 2020년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가을쯤이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좀 힘든 시기도 있고 네. 며칠 좀 지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한 2주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일을 해도 뭔가 성과가 나지 않는 것 같고 힘들기만 하고 잠도 못 자고 이런 게 한 2주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제가 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알아차린 게 아 이게 슬럼프구나. 슬럼프라는 걸 딱 알아차리는 순간 그러면 내가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딱 떠오르는 키워드 가 시간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뭐 시간 관리 잘하는 법, 뭐 시간 관리 가르쳐 주는 법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다가 3P 바인더라는 이 키워드를 만나게 됐고 이곳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준대.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배워 봐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저와 3P 바인더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3P 바인더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 저희가 이제 3P 바인더 쓰시는 분들 네.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쓰다 보니까 네. 주변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3P 바인더라고 하면 우리 쉽게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리도 매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의 어떤 기록을 남기는 이런 어떤 다이어리 일종인데 3P 바인더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메인 바인더, 하나는 서버 바인더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메인 바인더는 우리가 보통 매일 갖고 다니는 그 바인더, 늘 휴대하고 다니는 바인더, 그거를 이제 메인 바인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 서버 바인더는 저희 3P 바인더의 특징이 다른 다이어리는 다 이렇게 매여져 있어서 다 쓰고 나면 뭔가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빼려면 찢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바인더는 이렇게 벌려서 거기에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속지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속지를 계속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좀 두꺼워져요. 그러면 바인더가 모양이 안 이쁘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때 그걸 빼서 따로 보관하는 바인더를 서브 바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3P 바인더는 네. 늘 갖고 다니는 이제 메인 바인더를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3P 바인더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메인 바인더가 갖고 다니면서 쓰는 건데 이제 쓰고 난 것들을 서브 바인더로 옮겨서 네. 좀 휴대성도 높이고 네, 갖고 다니기 네. 편하게 좀 만든다는 네,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근데 그 3P 바인더에서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그 네. 3P가 뭐예요, 뜻이? 이게 네. 3P가 저희 3P 자격 경영 연구소의 어떤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 P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네. 하나는 퍼포먼스, 하나는 프로페셔널, 나머지 P는 프로세스, 이 과정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개의 P를 합쳐서 담은 것이 바로 이 3P 바인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P 바인더가 네. 일종의 자기 관리,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노트 다이어리 뭐 이런 건가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단순한 다이어리를 좀 넘어서 네. 정말 내 삶을 전반적으로 경영하는 마스터 플랜을 담은 액기스적인 노트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반적인 다이어리랑 뭐가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네. 다이어리도 보면 앞에 이제 월간도 있고 뭐 주간도 있고 그 뒤에 쓸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이 3P 바인더에는 굉장히 다양한 속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지에 맞춰서 우리가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정말 가장 큰 차이는 그 속에 있는 속지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2023년에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웠어요. 네. 그걸 다이어리에 적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다음 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일반적인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 다시 그걸 보고 다시 적어야 그쵸. 되거나 네. 그걸 다시 찢어서 뭐 붙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3P 바인더 제품들은 뜨고 나면 그걸 그 다음 해에 다시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빼서 집어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꿈 목록을 쓴다. 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그 꿈 목록을 다 채웠다면 다시 그 꿈 목록을 쓸 수 있는 그런 종이가 안에 다른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다른 종이에 써야 되거나 아니면 또 다시 다른 데 이관해서 적어야 되는데 저희 3P 바인더는 그 속지들이 다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넣어서 내가 2023년부터 이 꿈 목록을 적었다면 2004년, 2025년 계속 늘려서 내 그 꿈 목록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3P 바인더 전용 속지를 따로 파는 건가요? 네, 있고요. 또 너무나 참 좋은 게 3P 네. 자기경영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대부분의 속지들을 다 무료로 네, 오픈을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운받으셔서 네. 네, 쓰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사면은 이제 인터넷 다운받아서 인쇄해서 내가 껴도 네, 되는 네, 거고 네, 네. 사도 되는 거고 네네 네. 그런데 그 3P 네. 바인더 메인 속지가 있어요. 네. 풀세트가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저희 3P 바인더의 가장 또 핵심이 시간 관리거든요. 근데 이 시간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월간, 네, 네. 주간 요 스케줄을 쓰는 속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직접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다른 메모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기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스마트폰의 어플 같이 이제 각 속지의 유형들을 내가 다운받아서 끼면 되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 속지는 파는 거고 그 외 부가적인 뭐 새로운 속지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이제 껴서 또 내가 쓸 수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네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3P 바인더 사용하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3P 바인더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 관리 필요성 정말 슬럼프를 극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 관리가 되면 내 삶이 좋아질 거야 해서 네. 계속 썼거든요. 네. 근데 이걸 쓰다 보니까 지금 제가 3년째 쓰고 있습니다. 네네.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의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희 바인더에는 자신의 어떤 사명 그리고 자신의 평생 계획 그리고 연간, 월간, 주간으로 내려온 이런 약간 프로세스로 자신의 삶을 계획을 하거든요. 네. 근데 늘 그걸 쓰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지? 나는 내 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네. 제 하는 일의 사명을 제가 찾아내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지금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강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강사 과정에 들어갔고 네. 너무 배움이 좋았고 네. 이제 그쪽으로 강의 기회가 있어서 정말 자연스럽게 강의가 하고 있었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특별하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뭐 강의를 더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 3P 바인더에서 이제 사명을 찾으면서 그때 제가 찾은 사명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싶은 성인과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어떤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코칭으로 그들을 돕겠다라는 제가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라는 키워드가 제 삶의 큰 사명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들의 진로를 돕기 위해서 이런 사명을 내가 잘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생각을 했더니 기존에는 그냥 강의 잘하는 강사에서 네. 그들의 진로를 정말 잘 가이드하고 좋은 역량을 가진 강사가 돼야겠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길을 또 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코칭이 돼야겠다. 그리고 내 삶을 잘 녹여낸 이런 어떤 작가가 돼야겠다는 이런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비전에 맞는 꿈 목록이 막 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안에 뭐 KPC 코치가 되겠다. 네. 이걸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겠다. 그리고 내가 3P 바인더로 성장했으니까 3P 바인더를 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꿈이 꺼지다 보니까 지금 제가 거기에서 제가 써놓은 것들의 반 이상을 이뤄냈거든요. 저는 이게 3P 바인더의 힘이고 제가 3P 바인더를 쓰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일반적인 뭐 다이어리를 쓰면은 이제 그런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3P 바인더 어떤 점 때문에 갑자기 내 사명이 찾아지고 진로가 결정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사실 이게 혼자 3P 바인더를 쓰실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든지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3P 바인더는 좀 일반 다이어리와 좀 다르게 안에 이런 구별되어 있는 섹션이 1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6가지를 사실 다 잘 활용을 할 때 좀 자기 인식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3P 바인더로 그런 좀 인식이 일어나게 하려면 저희 3P 바인더를 처음에 만들어내시는 분이 3P 자기경영연구소의 강규영 대표님이시거든요. 네. 이 강규영 대표님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정말 3P 바인더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A to Z 정말 완전히 그런 어떤 핵심 이런 뭐 프로세스 다 담겨 있거든요. 이거를 좀 보셔도 도움이 되고 저는 이거를 혼자 좀 하시기 어려우니까 그 3P 자기경영연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원데이 클래스 이런 것 조금 강의를 들으시면서 좀 본인의 어떤 사명, 뭐 본인의 비전
그다음 나의 평생 계획 이런 것들 좀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막 혼자 이걸 제가 썼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이거를 공부하면서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내가 쓰게 되면 또 우리 인증이라는 거 하잖아요. 카톡방에 나 뭐 하겠다 그럼 그거 해가지고 올리고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계속 알아차리고 그 제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자꾸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속지가 날짜별로 되는 속지가 있는 거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내 꿈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이야기를 네. 쓰는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페이지들은 언제 쓰는 거예요? 근데 날짜대로 쓰는 거는 저도 일반적인 스케줄러나 다이어리는 뭐 오늘이 그래서 5월 5일이다. 5월 5일날 딱 그 칸에 맞춰 쓰는 거잖아요. 네. 나머지 속지들은 언제 채우죠? 아, 3P 바인더 그게 보통 우리가 월간이나 이렇게 주간 날짜 쓰여져 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3P 바인더는 월은 써 있지만 그 안에 그 월간은 다 써 있는데 주간은 날짜가 쓰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주간에 자기가 이렇게 채워 넣을 수가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특히 네. 뭐 독서를 한다든가 우리가 보통 필사를 하거나 뭐 감사 노트를 쓰거나 굉장히 다양한 이런 어떤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양식지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좀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의 양식지를 활용을 해서 쓸 수 있어요. 특히 이 3P 바인더에는 그 3P 노트라고 특허받은 그런 양식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강의를 듣는다던가 네. 뭐 필사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골라 먹는 재미처럼 네. 골라 쓰는 재미 이런 것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독서의 내용을 쓴다거나 네. 그럼 이제 꿈 같은 거 쓰는 비전 같은 거 쓰는 거는 네. 날짜를 정해놓고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생각날 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혼자 쓴다면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네. 그 시간대로 써나가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만약에 나는 이거를 가서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난 이거 너무 쓰고 싶어. 그렇다면 그 본인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첫날은 이 월간을 좀 써보겠다. 네. 그리고 이 월간을 좀 쓰다가 좀 익숙해지면 뭐 주간을 쓰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 들어가시면 딱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비전을 쓰세요. 평생 계획을 해보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하세요. 네. 좀 약간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강제적이긴 한데 그런 좀 기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그 사이에 머리를 써서 그걸 써내더라고요. 근데 그 써내는 과정은 너무 힘든데 네. 쓰고 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 이거를 내가 혼자 해내다니 이거에 대한 어떤 또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작은 성공 경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자꾸 쌓이니까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네. 더 많은 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더라고요.